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삼성라이온즈 이야기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클레이튼 커쇼가 무너진 날 100쇼. 백정현 선수는 또 시즌 최고 투구를 펼쳐줬습니다. LG와의 경기에서 선발 백정현의 6점 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서 7-0 완승을 거뒀는데요.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LG 타자들 줄줄이 또 돌려세웠습니다. 안타와 사사구로 9명의 주자를 내보내면서도 또 특유의 경기 운영 능력으로 홈베이스를 내주지 않았는데요. 특히 1회 무사한 말로 위기에서 투수 강습 타구에도 침착한 수비로 무실점으로 맞은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. 지금 위에서도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. 이 백정현 선수는 진짜 마운드 위에서 감정 기복이 없고 변화가 참 없는 선수인 것 같다. AI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, 이게 정말 선발 투수로서 모든 투수가 마찬가지겠지만 선발 투수로서 정말 큰 덕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, 위원님. 옛날에 인터뷰 해봤는데 네. 인터뷰 끌어내기 제일 힘든 선수. 아 맞아요. 아 네. 저도 기억나요. 네. 아니 다 대답이 단답형이고 뭔가 뭐 이렇게 줄줄줄줄 그냥 이게 뭐 언변이 능한 선수는 또 아니라는 뜻인데. 네, 저는 뭐 언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. 그만큼 감정 기복이 없더라고요. 그날도 굉장히 잘 던져서 그 승리 투수 인터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. 그렇게 큰 감정이 보이지 않고. 네. 그리고 또 가족 얘기했을 때도 전혀 뭐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. 마운드에서 그런 점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고 네. 백정현 선수는 내가 항상 그 얘기하는 엇박자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. 아하. 팔이 올라와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직 밑에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 선수 공이 조금 이렇게 스피드가 조금 살아나거나 제구가 되면은 치 어려워요. 그러니까 볼 카운트 싸움에서 투수의 카운트로만 가주면은 백정현 선수 공 치 어렵거든요. 아. 타자의 카운트에서는 공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노림수를 갖고 칠 수 있는데 그렇죠. 이게 엇박자 투수들의 공이 투수의 카운트일 때 굉장히 치기 힘들어요. 아하. 특히나 이제 지금 백정현 선수 공이 빠르진 않지만 네. 공이 빠르면서도 엇박자는 정말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정현 선수가 올 시즌에 뭐 ABS 뭐 도입된 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공격적인 투구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백정현 선수 보면 저는 참 백장이 좋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과거 전성기 때와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또 구석구석 이렇게 공격적으로 찌를 수 있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또 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엇박자 투구 요게 또 살아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스트라이크 못 던지면 투수 아니죠. 아. 네. 스트라이크 던져야지 뭐 타자도 치고 맞아요. 스트라이크 판정도 받고 그리고 뭐 ABS 효과도 보는 거지. 안 그러면은 볼만 던지면 뭐 공 아무리 빨라도 아 그렇습니다. 투수 아니죠. 네. 돌비수님 말씀처럼 1회 문보경 타고 라인 드라이브 못 잡아냈으면 아마 역으로 깨졌을지도 모릅니다. 얘기하셨어요. 이 운도 좀 따라줬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운을 잡는 것도 역시 투수의 또 역량 아니겠습니까? 그 송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위기를 또 넘길 수 있었죠. 백쇼 괜히 왕조 시절 투수가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. MHJ 님도 짚어 주셨고 민초 사랑님 잘 던지는데도 네. 힘들어도 네 이렇게 감정 기복이 또 크지 않다라는 거 또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줬어요. 네. 백정현 선수 공을 내가 쳤었는 것 같은데. 아. 그랬을걸요? 예전에 또 굉장히 또 오래 뛰었기 때문에 백정현 선수도 네. 은퇴한 14년 됐는데. 네. 14년 전에도 저렇게 던졌거든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한결 같다라는 네네. 거 네,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공교롭게도 커쇼 선수가 샌디에이고전에서 3.2이닝 동안 6피안타 3실점, 실점이 이게 3실점이 아닐 거예요. 자책점이 3실점이고 실점이 7실점입니다. 7실점에서 3자책하면서 펜절 투수가 됐었지만 백정현 선수는 또 소중한 1승을 안겼다라는 거. 뭐 이거는 그냥 뭐 별명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같은데 커쇼 선수도 이제는 뭐 흘러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지만 그건 좀 맞을 때 되지 않았어요? 아니 그렇죠. 근데 백정현 선수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이 선수장을 황혼기에 접어든 선수인데 그럼요. 여전히 또 이렇게 경기 운영 능력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어제 경기 또 삼성의 주요 타선 활약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현준 선수가 9번 타자로 좌익수 선발 출전했고요.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물오른 타격감을 또 자랑을 했습니다. 강민호 선수도 10회 홈런으로 뜨거운 7회를 보냈는데 어제도 선의 천재 적시타 포함해서 5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또 활약을 펼쳐줬습니다. 어제 경기도 최종 결과가 이날 승리로 또 통산 2900승 고지를 밟게 됐는데요.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. 위닝 시리즈 거두면서 2위 LG와 격차를 또 이제 두 경기 차로 좁히는 데 성공을 하게 됐는데 어제 경기 요 장면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김현수 선수가 이 주루사했었던 장면 요거 저희가 또 영상도 여러 번 살펴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김현수
김수 선수가 1루에서 또 3루 거쳐 홈까지 또 이제 파고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. 이게 내야 땅볼에서 이게 2루까지 2루에서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? 많은 분들께서 좀 무리한 게 아니냐. 김현수 선수 보고 아 김현수 너 박혜민 아닌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장면 그래도 또 할만하다고 또 보셨던 것 같아요. 할만하죠. 투아웃이고 스타트가 2루에서 스타트가 됐고 원래 투아웃에 홈까지 들어와요. 이게 보네드 플레이는 아니에요. 그냥 좀 그 김현수 선수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죠. 네. 1루수가 왼손으로 공을 던지냐 오른손으로 던지냐도 봐야 되고 그리고 타구 위치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뛸만한 거예요. 좀 공, 발이 좀 빠른 선수 이렇게 박혜민 선수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네. 박혜민 선수가 아니더라도 투아웃에 주자 이루고 1, 2루간으로 공 가면은 일단 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베이스러닝을 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김현수 선수는 배운 대로 한 거예요. 그러게 어제 다리가 안 따라줬을 뿐이지. 그렇죠, 운도 안 따라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이 조금만 빠르다. 이게 박혜민 선수 레벨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진짜 또 빠르더라도 김현수 선수가 사실 몇 년만 젊었더라도 저 이거 충분히 또 홈에서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구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장면 때문에 이 찬물 좀 끼얹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도 뭐 당연하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 장면이 또 너무나도 또 중요했고 결국엔 또 쫓아가지 못하고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준 선수 이제 상무 합격된 것도 이거 얘기를 해주십니다. 아침에 일어나니까 합격 문자 와 있었다. 가고 싶었기 때문에 기분 좋았고 남은 기간 바짝 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. 어쨌든 이 김현준 선수 다들 지쳤을 때 내가 시합을 뛰어서 그런지 싶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덥다라는 생각을 또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현준 선수가 지금 이제 다른 타자들 좀 떨어져 있을 때 올라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분이 저보고 웃으신 거죠. 예. 안치영 님께서 또 3,000원 주셨습니다. 어제 황성빈도 히플에 개처럼 뛰어서 득점함 화가 난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김현수 선수도 열심히 뛴 겁니다. 김현수 선수도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나요? 인가요? 또 민초사랑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젊을 때도 주력이 뭐 평균 수준이기는 했지만 그 정도만 됐어도 홈을 밟을 수 있었다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김현준 선수도 이렇게 내려갈 때 다른 타자들이 또 내려갈 때 올라가면서 또 팀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군대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는 건 야구 선수밖에 없나 봐요. 그러게. 다들 군대 영장 나오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아, 이거 상무가 좋긴 좋은가 봐요. 아, 결국에는 또 이제 이 군 입대 기간 동안 야구를 놓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선수들에게 그만큼 또 큰 보탬이 되지 않나라는 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김현수 선수가 발이 빠른 선수는 또 아니죠. 그래서 예전부터 또 수비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말이 됐었었다. 더즈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경기는 또 이 결정적인 장면 하나 때문에 또 이제 분위기가 싹 넘어가 버렸던 거 요거 계속 좀 아쉬울 만한 장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.